네, 자, 오늘 세월호 특위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조금 국회에서 하는 것과 좀 다를 겁니다. 그 영상 잠시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자, 오늘 청문회가 국회에서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거죠? 네, 세월호 특조위가 주최하는 네. 청문회고요. 장소도 바로 국회가 아니라 서울 중구 YWCA,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그 사무실을 빌려서 바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떤 청문회에서 나오는 내용 밝혀진 것보다 불협 화음에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체 조사위원이 17명인데 새누리당 측, 그 새누리당 추천 5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이것도 뭐 조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오늘 참석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소동도 있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영상을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빈자리, 바로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데 반쪽으로 열리긴 했습니다만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국회가 아닌 이곳에서 열린 법적 근거가 있는 곳에서 열렸습니다만 답변 모습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동의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네. 세월호와 교신을 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호와 교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는 반복하는 장면 봤습니다. 아,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군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별세했습니다. 오늘 오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얘기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만섭 전 의장이 별세했다는 소식 들어옵니다. 자, 이게 잠시 후에 저희가 정치 코너가 돌아오면 이 상황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성훈 의원, 또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요, 증인들이 저렇게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진상을 규명합니까? 진상 규명 쉽지 않죠. 네. 일단 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세월호 이제 특조위가 어쨌든 논란은 많았지만 청문회가 네.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고 억울한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진실을 밝혀주고 또 다른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 청문회에 정성실히 임하고 성심성의껏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저 증인들의 저런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문제는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네. 거거든요. 즉 국회는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행동들 스스로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어떤 정치적인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되고 스스로 어떤 권위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증인들의 저런 어떤 불성실한 태도에는 세월호 특조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박 의원.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의 청문회도 네. 과연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가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게 네. 있는가를 흔히 뭐 우스갯소리로 그 옛날 저뭐 온로비 예, 온로비 특보네요. 사건 때 네. 본명은 뭐 김복남이다라는 그거 하나 딱 밝혀졌다. 네. 그랬듯이 국회도 그렇지만 지금 이 청문회는 특히나 아까 초기부터 정치적 편향성, 대통령을 일종의 피조사자로 규정하고 특히 야당 쪽 추천위원들과 유가족 측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규정을 지어놓고 방향을 정치적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지금은 여당 쪽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증인들도 이것의 공신력이나 네. 어떤 무게감을 결국은 나중에 정치적인 그 선언으로 끝날 거다라고 네. 하고 지금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네. 측면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수현 전 서해경찰청장도 오늘 증인으로 네. 출석했는데 쓰러진 건가요? 아니면 고혈압 때문에 실려 나갔다는 거죠? 쓰러지지까지는 네. 않았고요. 오후 1시 반쯤에 바로 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한 네. 10분 정도 지나서 그런데 이 김수현 전그 서해경찰청장이 아, 좀 어지럽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이제 혈압이 좀 높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결국은 70분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이제 후송이 됐는데 네. 그119 구급대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그 혈압이 214 정도로 확인돼서 서울 백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네, 214 정도까지 올랐다는 건뭐 순간 혈압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 때문에 결국
저 청문회장을 떠나게 됐는데요. 자, 오늘 눈에 띄는 게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던 상임위원입니다만 오늘 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좀 감정이 격앙되는 걸 자중시키는 역할을 했던 분이 있다면서요. 네, 박중훈 그 조사 책임위원인데요. 네. 지난번에 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이 부적절한 발언할 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박수를 쳐서 네. 논란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유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렇게 고함을 지거나 항의를 네. 하거나 이렇게 보이니까 바로 이 박종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자리니까 좀 네. 답답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정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저 당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저게 사실 네. 박종훈 의원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장면인데 네. 세월호 유가족 모임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여기까지 좋은데 이 사건의 책임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광화문 광장에서 능지처참하고 네. 그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관참시를 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네. 그런데 옆에 있던 저 박종훈 의원이 이것을 자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네. 동조하는 데다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자, 오른쪽에 네. 보이는 저 베이지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 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저 마이크를 잡았던 순간 했던 말이 박 대통령 능지처참, 박정희 전 대통령 그렇죠. 부관참시. 예. 네.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강경한 발언들, 말의 사리에 맞지 않은 발언들 쏟아낸 건데 그걸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세월호 특조위원이 자제하기는커녕 동조하는 데 박수를 쳤습니다. 네. 본인은 그냥 그 발언에 동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네. 발언이 끝났으니까 의례상 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세월호 특조위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냐 이런 비판은 계속됐던 것이고 아마 박종원 위원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첫날은 예전에 있었던 저런 행동과는 전혀 반대로 어떤 유가족들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런 어떤 처신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 네. 보입니다. 네, 세월호 특유의 권위가 떨어졌고 그래서 반쪽 청문회가 이어졌고 증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다만 유족들의 울분은 이어졌습니다만 자중이 필요하다는 모습까지 강조됐다는 것 어쩌면 오늘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